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6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회장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는 사회와 나라 전반의 갈등과 분열이 있지만 기도하며 연합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대해 보고하고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를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 63회기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항시 기독교회 연합회장으로 그 모든 교회들이 화평하게 또그 모든 연합된 교회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 더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